하기보단 그냥 너 아니야. 제발 나 좀 도와줘. 죄송해요. 도와줘. 제발 도와줘. 야, 왜 그래? 어? 나 아닌데. 무서워. 무서워. 그니까 뭐가? 너 때문에 죽은 걸까봐. 아니야. 아니야, 씨발! 절대 아니야. 따로 있어. 자꾸 장난질 하는 새끼. 정신 차려. 어떡해. 나 때문이야. 난 다 알고 있었어. 방관했어. 걔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방관했어. 어떡해. 침착해. 어떻게 침착해? 어? 넌 다 알고 있었잖아. 너도 티켓 팔았잖아. 혹시 저한테 이 티켓 파신 거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? 비밀 보장해드리면 단가 두 배로 뛰는데 괜찮으세요? 어?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잖아. 우리 다 똑같아. 맞아. 똑같아. 여태까지. 그니까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지.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.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어. 윤다정, 억울한 거 풀어줘야지. 네 말처럼 지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. 내가 만든 세상이 깨지는 게 두려워서 철저히 외면한 죄. 그 죄가 무겁다면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다. 너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건 없잖아. 내가 오래전부터 바라던 대로 평등하게, 공평하게. 양해린다며? 아, 진짜? 야, 너 뭐라 그랬어?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족하네, 진짜. 서보린. 너잖아. 뭐가? 투투 운영자. 그리고 윤다정 죽인 거. 왜 내가 죽인 거야? 그럼 아니라고 생각해? 그리고 네가 파일 조작해서 날 무슨 살인자라고 날조한 것도 알아? 사기꾼, 범죄자, 다 너잖아. 왜 조작한 거라고 생각해? 질려줘, 안무. 너희도 궁금한 거 있지 않아?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. 어? 양혜림. 시발년이 지워! 내 데이터! 나랑 관련된 거 싹 다 지우라고! 내가 왜? 안 그러면 네가 여태 애들 개인정보랑 음성 녹취 수집했던 거 내가 다 터뜨릴 거니까 지워. 오히려 난 좋아. 그렇게 해. 뭐? 그렇게 하라고. 그럼 나도 벌받는 셈 치지. 원래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 받을 만큼 받는 거야. 근데 너 그거 알아? 나는 네가 지워줄 거라는 거 알고 있어.
잘생겼지? 틱틱대면서도 은근히 잘 챙겨주고. 같이 있으면 존나 꼴리지? 나도 그런 점이 좋았어. 너네 투투 같이 키운 거라며? 박지민 걔 한 번만 더 사고치면 큰일 나. 뭐? 다신 못 봐. 걔네 아버지가 멀리 보내버릴 거거든. 자취하려고 갑갑해서. 뭐가 갑갑해?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.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?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? 알았어. 넌 너대로, 난 나대로. 한번 해보자. 네 데이터만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는 거야? 네 계정만 삭제하면 되는 거지? 네 개인정보, 음성 파일들, 너에 관한 모든 것 그럼 되는 거지. 양극화라는 거. 고마워. 천칭 양쪽 끄트머리에 아슬하게 줄을 매달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다. 뭐야? 어떻게 했어? 양일이, 네 목소리만 지워졌잖아. 그래?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? 무슨 얘기를 하긴 했나? 그 방에서? 탈퇴했어? 저번엔 안 됐는데 어떡해? 양일이, 너 운영자야? 너였어? 아, 다행이다. 그럼 나도 탈퇴시켜주라, 제발. 어? 내 목소리 너 지워주라. 응? 미쳤어. 진짜 미친 거야. 정신 차려. 야 김예은, 제발 너라도 정신 차려. 양혜림 쟤 지만 쏙 빠져서 우리 다 가해자로 만들려고. 혜림아, 지워줄 수 있지? 야 김예은! 그래, 해볼게. 지금 가자, 지우러. 뭐라 그랬어?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가 맞다는데? 아 진짜? 그럼 지가 윤다정이랑 다를 게 뭐라고? 아 그래? 미친. 여태 애들 속이고 나댔다네?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누가 그래? 어떤 새끼가? 야, 니네 다 안 닥쳐? 니들이 자꾸 이딴 식으로 뜬소문 퍼뜨려서 사람 하나 잡은 거 아니야? 그리고 자꾸 누가 누굴 죽였대? 윤다정 죽은 건 확실해? 다 니들 눈으로 똑바로 확인한 거 하나 없잖아. 야, 얘 프리미엄 아파트 사는 것도 지랄해. 아 진짜? 존나 어여. 자기 바지 옆 빌라 살면서 그만큼 수작 모습이란 거야? 웃겨. 박주민이랑 사귄다는 것도 허언이라서. 사실 죽인 것도 양혜림이라며? 살인자냐? 살인자. 살인자. 양혜림 살인자. 같이 죽어. 야 조율이, 너도 더 까불면 진짜 뒤진다 했다. 네가 윤다정 첫 집단 깐 거 내가 친히 녹취록 구해다가 네 귓구녕에 쑤셔 쳐 넣어야 정신 차릴래?
줄 알았어. 아니 근데 뭐가 이렇게 반갑지? 야, 너 때문에 지금 뭐 개같은 상황인 줄 알아? 어? 야, 뭐해 니들도 따질 건 따져야지. 어? 언제 또 쥐새끼처럼 사라질 줄 알았어? 어? 지금 조져야 된다니까? 어? 아, 뭐 하냐고! 파랗다가 지금 조져야 돼. 빨갛다가 뭐해? 얘 없어진 거 어쩔래? 대가를 치르면서 아, 뭐해? 또는 음가양처럼 채우고 비워지기도 하면서 반비례하면서 잘 된 거야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해결됐음 된 거야. 근데 왜 나한테 먼저 준 거야? 뭘? 끝끝내 섞이지는 못하고 유지하는 수평, 불안정한 균형. 그렇게 투투는 사라졌다. 요즘은 문제 없니? 네. 걱정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잘 가르쳐 주셔서요. 문제를 만들더라도 해결하면 되잖아요. 그쵸? 과정이 어땠든 어쨌든 탈이 안 나면 좋은 거잖아요. 네? 그쵸, 아버지? 저 잘 하고 있는 거죠?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무게를 짊어진 천칭에, 아니 짊어졌다기보다는 자, 얘들아,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정신들 좀 차리자, 알았지? 네. 아, 씨발, 뭐 했다고 벌써 수능이야. 공부표가 다 재밌네. 지가 언제부터 공부했다고. 야, 그래도 요즘엔 좀 하거든? 요즘엔 좀 하거든. 우리 넌 뭐해? 시방에 나가. 앤서 나인틴? 그게 뭔데? 누군가한테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는 어플이야. 딱 두 사람한테. 아니, 소리야. 존나 못해서 나대고 짊어졌다기보다는 나 일단 해줄래? 그 양쪽에 나란히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. 이미 한 사람 초대했고 티켓 한 장 남았거든? 누가 가실래?
재밌겠지. 너희도 궁금한 거 있지 않아? 너희도 궁금한 거 있지 않아?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. 어? 양예림. 조유리. 김예은. 정동률. 김대훈. 그 죄가 무겁다면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다. 평등하게, 공평하게. 그리고 thank you.